휴대폰 3개 훔치기였습니다. 아하. 끝났어? 야, 네가 나랑 같이 찾는 거 아니었냐? 어? 나랑 핸드폰 같이 찾고 있었잖아. 어? 내 앞에서 100만 원을 타가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벌칙을 한다? 뭐 국장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태야. 아 뭐야? 아! 우와 야! 우와! 야! 또. 먼저 먼저. 달려 달려. 얘는 다리 말고. 오 마이 갓. 와우. 와. 아 진짜?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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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어머 아니 냄이 약간 좀 저희 그 저희 방 쪽 샤워실 예? 그 오른쪽 그 하단에 위치한 그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트리트먼트? 네. 그 혹시 누구 쓰시는 건가요? 저요. 트리트가 무슨 색깔이에요? 아 그거 써요? 네. 그거 갈색이요? 네. 오! 갈색이요? 아 너도 써요? 아 갈색이요? 그 저도 써요. 너도 저도 쓰는데요? 아 다 써요. 아 그 공용 아니었어요? 아, 공용 아니었어? 저희 샵에서 준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몰랐던 사실에 충격받은 현진 씨. 이게 좋다 이러면서. 야 이거 야 머릿결이. 야 상당히 좋아지네. 잘 그려가지고 샤프하고 하고 들어가랬어요. 아 현주야 현주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앉아 앉아 오늘 앉았어. 허무하게 끝났다. 아 죄송합니다. 나. 그거 제가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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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샤워를 하다가 언뜻 보니까 많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성을 좀 했죠. 아, 나 이렇게 트리트먼트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면 고맙다. 역시 변신이 짱. 야, 이상입니다. 이상합니다. 어, 야, 잘 써라. 네. 다 끝난 거야? 야, 진짜 진짜. 어, 그래. 찬이 형. 찬이 형. 빨간 머리. 찬이 형 빨간 머리띠. 빨간 옷을. 찬이 형 빨간 머리띠. 어? 빨간 머리띠. 빨간 옷을 셔플루 커플루 M 입 M 입 M 입었을 때 커플루 입었을 때 어 엔터테인먼트 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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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화 어 잘한다 근데 그게 들려 전화 시켜 배달의 민족 어 가서 오지 마 잘 다녀와 야, 나 썰매 놀이해줄 사람 아. 나요 야, 현진아 내가 놀아줄게 야, 나 좀 끌어봐 어. 우! 우! 너무 신나요 야! 우와! 뭐? 42점 와, 진짜 빠르다 별거 아닙니다 아가리안 가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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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각을 잃었어. 시각을 포기했다. 지금도 안 보여. 어야 현진이 다 젖었어. 진짜 다 젖었어. 아 어떡해. 야 너 소라게 같아. 야, 소라게 한번 해줘. 예. 야 언제 내려왔대? 느낌상. 야 눈 줍고 있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지나가던데. 야 이렇게 끌면 되는 거야. 아 왜? 아 뭐 이게 봐요. 하는 거죠? 아 이게 봐요. 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으므로 잠시만 이해 있습니다. 아, 네.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적을 갖고 와라. 성적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전 과정을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팬이에요? 제가 팬이에요. 제 팬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패닉 상태 아니고? 네, 네. 뭐요? 꿀맛땡. 맛있어? 할래. 저는 찬이 형 같습니다. 카페를 독단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수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돈가스를 사주겠다고 날 꼬시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지. 돈가스, 돈가스 나, 돈가스는 안 준장 이러고 따라갔어. 근데 집 가러 가는 거야. 근데 가서 생리를 뽑았어. 생리 안 뽑고 스케일링만 하다가 각을 하나 주고 나 보냈어. 근데 돈가스 사준다 했는데 얘 거짓말 치고 돈가스 안 사줬어. 근데 그것도 있어. 나 조사장한테 돈 뜯겼어. 뭐? 5천만 원을 주면 어. 5억까지 불려준대. 뭐?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근데 내가 깜빡 속았지? 네. 나의 전 재산을 다 줬어. 찬 바리스타가 비리가 있었어요. 비리만 난 비린내나?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이 슥슥카페 2호점은 내 거야, 차야. 내 거야. 힘들지 않아, 거친 정글 속에 뛰어들어야 하니까. 넌 내 거야, 넌 내 거. 내 거. 네, 말이 많아요. 와, 확실히 그게 다르네. 야, 진짜 빠르다. 오, 살렸어. 잠깐만 다시 얘기해봐. 질문은 한지성에서 성을 빼면이잖아. 어. 만약에 성 대신에 한지성에서 한을 빼면 그러면 지성이다. 한지성에서 지를 빼면 한성이다. 한지성에서 성을 빼면 그럼 한지 아닐까? 야, 이거 뭐야? 지네잖아. 진짜로? 어머야. 얇은 지네가 있어도. 진짜로? 지금 내 몸면. 어, 지금. 올라간다. 아! 올라가. 아,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올라가고 있어요. 안녕. 지네 안녕? 진짜로? 어떻게? 야, 느껴져요? 아니. 잠깐만, 나 들어줘. 아, 야, 뒤로. 뒤로 가, 뒤로. 나 떼줄게요. 야, 뒤로, 뒤로. 네. 어, 없어졌어. 아, 그래? 그거 아닌가? 우와! 어, 근데 없어졌어. 으아! 어디 간 거야? 날아갔나? 날아간다. 지네가 날아간다. 지네가 날아가기는 해.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머릿속에 지네밖에 없어. 실물로 봐버린 거야. 잘 지내라는 거야. 같이 갈까? 어? 어? 깜짝이야. 둘이. 나 무슨 얘기 알아? 당근이랑 뭐가 있었어? 근데 자꾸 당근을 너무 예뻐하는 거. 그래서 뭐가 서운했죠. 무서운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알아? 신발이 날았어? 내가 우리 팀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데이를 꾸며볼까? 완벽해! 내가 4일 점수 준비한 이 모든 것들. 차장님! 뭐야? 나만인 줄 알았는데.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 아니, 어쩐 일로 그 책상 밑에서 기어 나오세요? 내가 일단 선물을 준비해왔어. 어, 이게 뭐예요? 나쁜이 들고 하나도 없겠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감히 이걸 열어봐도 될까요? 어, 열어봐. 짜잔! 좋지. 너의 이미지네이션을 딱 쓰면 돼. 너가 원하는 차장님 진짜 센스. 돈이면 그래, 돈이 있어. 이미지네이션. 아, 차장님. 어, 그래. 이거 어떠세요? 제가 사실 4일 전부터 여기 와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꾸몄거든요. 내가 왜 못 봤지? 그리고 이것도 꾸민 거야? 네, 그럼요. 이거 나무 제가 직접 한땀 이거 하나 제가 이렇게 엮어갖고. 잘 꾸몄는데?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옷 사야 돼. 앉으세요. 형님, 이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다 한땀한땀 꾸민 건데. 괜찮으십니까? 굉장하구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4년 전부터 준비한 4년 전부터 준비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아, 그래서 뭐 브리핑할 게 더 없는 건가? 그 검은 왜 들고 가나? 여기까지. 기분이... 아 근데 나는 약간 솔직히 너무 좋아. 그래서 말해줬어야지. 아, 정정당당하게 하자. 새우 있더라, 새우. 새우가 들어가 있어? 응. 해주고 싶은 그런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그런 운동 같은 거 있으면 나도 하나 있어요. 한번. 오,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야! 최고의 스트레칭이다! 아, 여기가 스트레칭이네. 약간 여기가 다 스트레칭이네. 이게 전신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물을 한번 덮고 물을 이렇게 쭉 핀 다음에 이렇게. 맞아. 뭐? 선물 나잖아. 맞아요? 겉옷 위로 모자를 쓰라고? 와 진짜 스테이 천재야. 잠깐만, 진짜 스테이는 천재예요. 아 나 진짜 망했어. 이미 다 걸린 것 같아. 아 나 근데 모니터링이 안 돼. 아 어머, 아니 왜 이렇게 삐잖아. 그리고 창빈이 왜 이렇게 쪼꼬미 된 거 같지? 쪼꼬미? 쪼꼬미 왜 발음을 왜 그렇게 해? 야 야래 왜 이제 맘 먹겠다? 야 이제 맘 먹어 그냥. 야 쪼꼬미라 그랬어. 야 쪼꼬미라 그랬어. 무슨 쪼꼬미야. 일부러 살짝 쭉 발음해서 알았어. 쪼꼬미라 그랬어. 일로와 일로와 까미. 네 형이야. 아까 집에서 배달이 유행이니까. 미안. 까미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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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다려. 기다려. 손. 앉아. 먹어. 야 삼켰어? 기다려. 여기 있는데? 기다려. 꺾어. 꺾어. 방현진 열차가 지나갑니다. 방현진 열차가 지나갑니다.